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스윙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왼팔을 기준으로 스윙을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오른팔을 이용해서 스윙을 시작해야 될지 가끔은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윙을 하는 동안 어떤 근육과 어떤 팔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쉬운 이해도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셋업을 합니다. 이렇게 셋업을 했을 때 빨간색이 견고하게 서야 되는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파란색, 이 모자에서 시선 처리를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공이 왼쪽에 있고 견고하게 서진, 자, 이 부분, 왼쪽 바깥쪽 부분으로 공을 두고 시선을 정확하게 왼쪽에 바깥쪽으로 고정을 합니다. 어드레스에서 테이크백으로 가는 동안 이 왼팔의 바깥쪽을 아주 강력하게 늘려갑니다. 이때 나의 시선은 왼팔의 바깥쪽을 확실하게 고정을 하고 공을 바라봅니다. 꼭 이렇게 테이크백을 합니다. 셋업에서 테이크백 멀리 가는 동안 왼팔의 바깥쪽, 이곳에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머리는 고정을 하고 공을 바라봅니다. 테이크백 이후에 백스윙 탑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도 역시 왼팔의 바깥쪽을 아주 강력하게 늘려가면서 나의 시선은 왼팔의 바깥쪽으로 공을 바라보게끔 고정을 합니다. 결국에는 왼팔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백스윙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이크백 하프로 갔을 때 왼팔의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공이 있는데 임팩으로 갈때 어떻게 그대로 몸의 하체 로테이션을 하고 아직도 왼팔의 바깥쪽이 있어요. 이 상태로 끌고 와서 임팩을 치고 나갑니다. 백스윙에서 임팩으로 넘어올 때까지 왼팔 바깥쪽에 이렇게 공이 놓여져야 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좋지 않은 스윙입니다. 왼팔의 바깥쪽으로 스윙을 가져가던 이 백스윙을 갑자기 임팩으로 오는 구간에서 오른팔 안쪽의 힘으로 눌러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덮어친다는 그런 동작인데요. 이렇게 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쭉 왼팔 바깥쪽으로 가져왔던 자이 백스윙이 임팩으로 갈때 다시 이렇게 오른팔 바깥쪽으로 변합니다. 지금 나의 시선엔 공이 오른팔의 바깥쪽에 있어요. 이거는 백스윙에서 바로 팔로 오른팔로 로테이션을 만들어서 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치면 안 되겠죠. 설명하기 좋게 한다면 팔을 구부리고 멀리 가져갔을 때 팔을 바깥쪽으로 구부려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면, 자, 이 모양, 둥그렇게 무언가를 안고 있는 듯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바깥쪽으로 공이 있어요. 왼팔의 바깥쪽. 여기에서 임팩으로 올 때, 오른 가슴 쪽으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임팩은 덮어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와서, 그대로, 왼팔이, 아직도 왼팔의 바깥쪽에 공이 있게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면 올바른 피니시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 둘, 바깥쪽 그대로. 하나, 둘, 오른쪽 바깥쪽으로 오면 이렇게 덮어치게 되는 슬라이스. 바로 오른팔로 덮어서 임팩을 했기 때문에 오른팔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나의 시선 역시 오른 어깨 바깥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 왼쪽을 바라보면서 스윙을 했던 것이 순식간에 오른쪽 시선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스윙은 역시 아웃사이드 인으로 바뀌면서 공은 주로 슬라이스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왼팔의 바깥쪽으로 시선을 두고 백스윙을 아주 강력하게 가져갔습니다. 임팩으로 올때 역시 이 반대 순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 숫자의 순으로 왼팔의 바깥쪽부터 끌고 들어오면서 역시 공이 맞는 순간까지 자 나의 시선은 왼팔의 바깥쪽을 보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셔야 올바른 임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스윙을 쭉 당겨서 왼쪽 바깥쪽으로 바라보게끔 백스윙 갖고 임팩 때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덮어맞는 모양이기 때문에 우측 팔의 바깥쪽으로 떨어진다. 결론은 밀고 이렇게 왼팔의 바깥쪽. 자 그렇게 순서대로 가져왔다면 1번, 2번, 3번, 4번이 자 이런 모양으로 끌고 와지면서 나의 시선 역시 아직도 왼팔의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는 클럽을 이렇게 끌고 오는 이런 동작을 레깅이라고 하죠. 다시 백스윙 가져갔던 모양을 그대로 1번부터 끌고 들어오면서 나의 시선은 역시 왼팔의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아직 오른팔은 저쪽을 보고 있고 하나, 둘. 왼팔의 바깥쪽. 연속 동작.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모든 스윙을 마치고 헤드가 던져지고 팔이 던져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던져졌기 때문에 나의 시선은 그대로 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오른팔 바깥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왼팔의 바깥쪽이 가서 끌고 들어오게 되지만 공을 던져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오른팔 바깥쪽으로 시선이 남게 되고 이 다음에 뭐 피니쉬로 스윙을 마치게 됩니다. 왼팔의 바깥쪽.